자, 여러분, 이번 동영상에서는 분광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광학이라고 하면 입사되는 전자기파, 예를 들어 가시광선을 파장에 따른 세기로 측정하는 분야입니다. 파장에 따라서 어떤 세기 분포를 보이는가를 가지고 그 빛을 만들어낸 광원이나 물체에 대한 미시적인 정보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입사되는 전자기파를 파장으로 분해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분광기라고 부르는 거죠. 자, 분광기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는요, 유리나 플라스틱을 들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플라스틱을 딱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 이것에 어떤 특징이 빛을 분해하는가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유리나 플라스틱은 입사되는 빛에 대해서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빨간색에 대한 굴절률과 녹색, 파란색에 대한 굴절률이 다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물질에다가 우리가 빛을 넣어주게 되면은 들어갈 때, 들어가는 표면에서 꺾일 때 색깔별로 나뉘어 꺾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광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평행한 두 평면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분광기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면을 통해 들어갈 때 빛이 색깔에 따라 갈라지더라도 다른 쪽으로 나올 때 다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분광기로 활용할 수가 없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프리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 책에서도 기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쪽 면으로 흰색 빛이 들어가면 계면의 비스듬히 이제 들어갈 때요. 거기서 한번 색깔에 따라 갈라지고요. 그리고 다른 쪽 면으로 나올 때또한번더 갈라집니다. 그래서 흰색이 들어가서 무지개 색깔로 퍼지게 되는 거죠. 뉴턴이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햇빛, 백색 광을 무지개 색깔로 나누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역 프리즘을 대서 무지개 색깔 빛을 다시 흰색으로 합쳤 라는 것이 광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프리즘들을 이용해서 빛을 무지개 색깔로, 즉 흰색 빛을 무지개 색깔로 분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실험이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방을 엄청나게 어둡게 해야 되고 슬릿을 잘 준비해서 백색 광을 아주 그 얇게 만들어서 입사를 시키고 그쪽 반대편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늘에 있는 무지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가지는 그 굴절률의 분산, 즉 색깔에 따라서 그 굴절률이 달라지는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를 만드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커다란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그래서 보통 물방울에 햇빛이 들어가면, 이건 물론 유리지만요. 햇빛이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이제 한번 색깔에 따라 갈라지고요. 그리고 후면에서는 전반사를 합니다. 내부 전반사를 해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나와서 꺾이는 과정에서 한번더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럼 무지개 색깔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뭘 쓰느냐? 오늘날에는 사실 프리즘은 빛을 나누는 어떤 그 성능이나 그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주로 회절격자라고 하는 그런 부품을, 광학 부품을 이용합니다. 회절격자는 어떤 평평한 면에 홈을 새기는 겁니다. 홈을 새기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새깁니다. 보통 1mm에 수백 개에서 2천 개 정도를 새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대표적인 회절격자로는 CD나 DVD를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CD나 DVD는 제 책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굉장히 미세한 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회절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빛이 외부에서 들어가면 작은 미세한 홈들이 각각 빛을 회절시킵니다. 사방으로 퍼뜨리는 거죠. 퍼뜨리는데 이 사방으로 퍼지는 그 가령 수백 개의 광원이 빛을 보낼 때 특정 방향으로 보강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보강한 섭이 일어나는 그 각도가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색깔에 따라서 특정 색깔이 강해지는 각도가 약간씩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백색광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색광을 옆에서 넣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무지개 색깔로 퍼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이 회절 격자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외부 조명광이 여기 부딪혀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실제로 광학 소자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는요, 굉장히 정밀한 평탄도를 가지는 유리나 플라스틱에다가 미세한 홈을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아주 촘촘하게 새깁니다. 이거는 아주 값싼 회절 격자인데요. 여기 이 필름에는 1mm에 500개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500개. 그래서 빛이 각각의 선을 통과할 때마다 퍼져서 회절되면서 특정 방향으로 특정 색깔이 보강이 되는 거죠. 특정 각도로 특정 색깔이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들면 저 뒤에는 형광등이 흰색 빛이지만 저 빛이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통과하면서 색깔별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각도 조절을 사실은 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제가 직접 빛을 비춰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절격자를 들고 여기에 이제 잘 보이죠? 흰색 빛을 일정 각도로 쪼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무지개 색깔로 나눠지는 것을, 즉 제가 들고 있는 휴대폰의 흰색 빛이 무지개 색깔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입사되는 빛을 파장별로 분해해서 그 세기를 비교하는 것은 분광학의 가장 기본적인 측정 방법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미시적인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외계 항성이 있다고 해보죠. 별이죠. 그리고 별이 있을 때그 앞에 커다란 그 항성에 딸려있는 행성이 있다고 해보죠. 우리에게는 외계 행성입니다. 외계 행성은 일반적으로 대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항성, 모성의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특정 성분이 흡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별빛을 측정할 때 모성에서 그대로 오는 별빛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외계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그 미세한 빛의 세기를 측정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어떤 색깔이 혹은 어떤 파장이 사라지는가, 더 많이 흡수되는가를 분광기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면 이 외계 행성의 대기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외계 행성에 대한 연구의 수준은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해 있습니다. 즉, 외계 행성의 대기의 성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도 제 책의 3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분광기와 분광기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